네, 안녕하세요. 제가 다름 아니고 이걸 찍는 이유가 하도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셔서 좋은 정보 공유하고자 저의 피부. 너 피부 왜 이렇게 좋냐? 무슨 파운데이션을 쓰냐? 무슨 뭘 쓰냐라고 하셔서 너 피부샵 다니지? 막 이런 거 물어보세요. 피부샵 한번 갔어요. 거기서 추천받은 제품 가지고 이거 써서 저는 좀 다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너 화장 진짜 안한거 맞아? 피부에? 정말 안 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안경을 벗고 촬영하니까. 지웁니다. 믿어주시겠어요? 눈썹까지 다 지울게요. 아이고, 창피해. 하지만. 자, 다 닦아냈죠, 와이프로? 눈썹 지운 것도 보이세요? 자. 그리고 노폐물 제거하는 필링젤을 제가 씁니다. 저는 귀찮기 때문에 그냥 대강대강 해요. 대강대강 해도 이거는 정말 너무 좋아서 제가 시간도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필링젤을 이렇게 바를게요. 이렇게 해서 바를게요. 이거 갖다가 제가 문질러서 노폐물 필로 이렇게 제거해 줍니다. 자, 문지르면 이렇게 느껴져요, 막. 저 모공 진짜 사람들 모공 되게 좁다고 뭐 화장으로 다 가린 줄 알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살살살살만 해줘도 금방 막 이렇게 노폐물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요 이렇게 물에다가 쏙 집어넣으세요. 그렇게 와입처럼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이게 제가 너무 믿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이들 있죠. 아이들 손, 발 이런 걸막 닦아줘요. 얼굴도 닦아주고요. 그래서 쭉 짜가지고 이걸로 살살살 문질러줄게요. 아이고, 빨리 펴져라. 문질러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닦아내죠. 귀찮잖아요. 또 가서 세수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그냥 입술도 없고 눈썹도 없고 하지만 저희 피부를 위해서는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저 이렇게 하고서 정말 저희 모이스처라이저 이런 거 바르고 이렇게 나가도 귀찮을 때 차에서 시동 걸고 그럴 때, 아니 시동이 뭐야? 그 걸려 있을 때 눈썹만 발라도 이렇게 계속 한 다음에 이렇게 다 없어지셨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이거 제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그게 철분 파우더와 천연 오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단백질, 뭐 피부 재생 거기 좋다 그래가지고 세포 재생 기능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갖다가 했는데 이걸 이렇게 대강대강 바르세요. 꼼꼼하게 펴 바르실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대강대강 바르세요. 대강대강 이렇게 바르셔가지고 이게 노폐물 제거 그리고 영양 보습제 그렇게 좋대요. 이거는 제가 진짜, 진짜 추천합니다. 제가 이걸 추천해요. 그래서 이거 5분 후에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m back! 돌아왔어요. 벌써부터. 이거 자석이잖아요. 매그넷에 이렇게 랩 씌우셔가지고 해서 이렇게. 보이세요? 어머, 느낌 너무 좋아. 이렇게 다 밀어내요. 오, 만져보셨으면 좋겠어. 진짜 실키예요. 다 밀어내요. 다 밀어내세요. 진짜로, 정말로 제 피부를 한번 만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이걸 갖다 공유를 제가 진짜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드디어 마음먹었어요. 바빠가지고요. 근데 시간 내야죠. 계속 많이 물어보시고 하니까 좋은 정보는 진짜. 진짜 막 실크입니다. 여기 실크 로드입니다 지금 피부가. 자, 우리 모이슈어 진짜 장난. 그리고 나서 제가요 이게 너무 이제 오일리하다고 느낀 거예요. 너무 너무 막 비단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오일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해봤어요. 보이세요? 진짜 짱이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그럼 수분 크림으로 충전하자. 또 충전해. 이러니까 그냥 반짝반짝하지.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멀리서 봐도 막 반짝반짝하다고 하죠. 이러니까 어떻게
중력의 법칙. 그래서 위에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싹 발라주시고 목까지 싹. 더 좋은 점 뭔지 알아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반짝한 피부 비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